네, 매출 4조 원의 종합 식품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롯데그룹의 핵심 식품 계열사죠.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2위의 종합 식품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롯데제과 등 식품 사업군 1등 DNA 부활을 위해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합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올 초 사장단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별로 1등 DNA를 복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죠. 1967년 설립 후에 국내 제과 분야 1위 자리를 지켜오다 2020년 오리온에게 1위를 내준 뒤 고전하고 있는 롯데푸드입니다. 과연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보면 뭐 롯데푸드, 롯데제과 5에서 6%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푸드 하면은 수년째 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좀 고전을 네. 했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예, 이번 합병 어떨까요? 사실 음식료 업종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 자체가 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예. 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트에 좀 밀려서 마켓쉐어가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흡수 합병 관련해서는 다소 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매출 단위 뭐 4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종합식품 기업으로 육박해서 다시 한번 재탄생이 될 것 같고요. 비용 절감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너지 관련된 그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빙과나 이커머스 그다음에 글로벌 부분에 이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효율화가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지 유제품 등 중복 원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제과나 롯데푸드가 이제 우유에 관련된 유지를 이제 기본적 원재료에서 물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 빙과나 이런 쪽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곳에서 이제 모아져서 한다면 구매에 관련된 사이즈가 커지니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구매 효율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빙과 사업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빙과 사업이 국내에서 약 1조 4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신다면 빙그레가 41%인데 빙그레는 혜태 제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빙그레가 27%, 혜태가 14%니까 전체 41% 정도 되고 롯데 제과가 30%, 롯데푸르가 16%, 그리고 이제 하겐다즈나 뭐 기타 이런 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와 푸드가 막 합쳐지면은 양사 점유율이 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점유율 1등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내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끼 상품 같은 걸 낼 수밖에 없죠. 좀 가격이 괜찮고 어떤 미끼 상품들을 내는데 예. 양사가 각각 내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색 제품이 운영 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객 단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신사업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이 다 신사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 똑같은 그룹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부딪히고 새롭게 공격적으로 나가기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이제 뭉쳐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시니어 제품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 제품부터 분유부터 실버푸드까지 이제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좀 이제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계열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롯데제과가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의 마켓 부분들을 상당히 롯데푸드가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을 계속해서 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자에 좀 크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저점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가격대에서는 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오늘 급등을 했고 갭 상승 이후에 주가 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죠. 결국은 눌림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료 업종 자체가 뭐 다이내믹하게 막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좀 길게 보시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관련해서 글로벌리 문제가 되는데 지금 슬슬 지금 우유 가격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뭐라고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고기도 미트플레이션 이래서 고기 가격 인플레이션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원유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면 비용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